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요, 히든 로즈라는 품종인데요, 사과예요, 사과. 요즘 많이들 심으시는 속발관 사과 중에 히든 로즈라는 품종입니다. 올 3월에 저희가, 3월에 심었나? 4월에 심었나? 4월 초인가 심었던 것 같아요. 식목일 정도 전후로 심었는 것 같은데, 많이 자랐습니다. 한번 일단은 전체적인 수형 모습 보여드릴게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주관형으로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일자로 쭉 키워놓고요. 양쪽으로 날개를 쭉 뽑았습니다. 가지를. 히든 로즈도 다른 사과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 사가지고 와서 우리 가지 하나를 쭉 뗐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순을 집어줬어. 그러면 여기서 꽃 누르는 애기 싹들이 나오려나 하고 해줬더니 이거는 썩 그렇진 않은 것 같아. 다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발생해갖고 그렇죠. 길게만 또 지 컸어요. 혼자 이렇게 크고 있네? 대체로 가지마다 다 그런 것 같아. 이 아이도 여기서 절단을 해줬는데, 이렇게 본인만 컸어. 한 줄로 쭉 컸죠? 여기 싹이 몇개 나올 줄 알았거든. 그렇진 않나 봐, 얘는. 품종이. 나무마다 틀리더라고요. 다행히 이 아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가지가 더 나왔네? 꽃눈 가겠는데? 얘는 꽃눈 가렵대. 그치, 가겠지. 성장은 예. 지금 멈춘 상태 같아. 그리고 꽃눈은 지금 요런데 짧게 나온 요런 가지에서 꽃눈 갔어요? 꽃눈 형성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어. 가지는 내년에나 돼야 이게 저런 결실 가지가 되려나 봐. 그치? 그렇죠. 올해 꽃 폈는데 우리가 꽃을 따줬잖아요. 처음에 애기 때. 요런데, 사과 보여줄 것 같은데. 요런데 잘 달릴 것 같지, 그죠? 또 달린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. 오늘의 시간을. 우리 신문은 내년에 무조건 달린다고 하더라고. 엠보처럼 얘도 속이 빨간 사과래. 근데 엠보보다 크기는 작고, 네, 맞아요. 엠보는 대과 종이지만 얘는 조금 엠보보다는 작은 애라고 그랬어.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그루 사다가 키워보려고 이렇게 심었잖아. 내년에 꽃 예쁘게 잘 와서. 처음에 심고 첫 해는 수형 잡는 게뭐 가장 관건이니까 원하시는 수형에 맞춰서 키우시면 좋은 결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럴 것 같아. 그래도 건강하기는 해, 그치? 심심한데. 얘가 진딧물 같은 것도 별로 안 껴, 얘는. 글쎄, 올해 방제 뭐 걱정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치, 얘는 사과 중에 진딧물 최고 안 끼는 품종이야, 그치? 지금 요게 지금 가지 유인해 놓으신 거죠? 유인해놨는데, 다른 사과는 유인하면 종에서 나오는데 모르는 품종이니까 잘 올해 일단 심어놓고 내년 보는 거라. 내년에 한번더 지켜봐야 돼, 그치? 이렇게 올 봄에 속발관 사과 히든 로즈. 히든 로즈 잘 크고 있습니다. 꽤 높이 컸어요. 마음에 들게 컸어. 수영도 그렇고. 내년을 기대해 주세요.